사람들은 쉽게 혁신에 대해 말합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라고. 하지만 혁신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고 시대를 이끄는 가치가 되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화는 이화의 길을 걷습니다. 이화가 아니면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을 그 길. 1886년 5월, 배움을 갈망했던 한 소녀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새로운 역사의 문을 두드린 이화는 이전에 없던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교, 세계 최초의 여성공과대학과 법과대학. 이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미래를 변화시킬 위대한 한 걸음을 위해. 나는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입니다. 나는 한국 여성 최초의 신문사 주필이고 사장입니다. 나는 한국 최초의 여성학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 여성 최초의 대기업 총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담대한 희망과 노력이 또 다른 최초의 역사를 만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혁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노베이션 이화 이화여자대학교